주시죠. 작품 처음 제안받고 어땠어요? 이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먼저 진짜로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찍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언니랑 삼촌들이랑 다 같이 찍는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현장이 엄청 재밌을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현장이 엄청 재밌었어요. 이게 사실 인생이 예상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소희 배우는 예상대로 재밌었군요. 네. 아, 너무 좋았겠네요. 예. 제가 어려웠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제가 연기를 하고 감정이나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갔어요. 그럼 누구와 상의를 좀 많이 했나요? 감독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엽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슛 들어가면은 또 캐릭터에 몰입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솜 씨도 평소에 굉장히 아기 같고 그런데 슛 들어가면은 동공이 확장되고 네 완전히 달라지는 네 그런 최고의 또 네 두 분이 또 그래서 또 자매로 닿았나 봐요. 네, 네.